오늘은 처음 만나는 강아지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아지들도 견종별로 특색이 다 다르고 같은 견종 내에서도 성격이 다 달라요. 대개는 강아지를 떠올리면 사람한테 먼저 꼬리 흔들면서 쫄쫄쫄 따라오는 애들을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는 예민한 게, 겁많은 게, 사람을 싫어하는 개도 있고 사납거나 스킨십을 안 좋아하는 개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분노조절장애나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들은 내가 낯선 곳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직선으로 걸어오기만 해도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강아지들만의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개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것들은 첫째로 자기에게 직선으로 걸어오는 거. 아는 사람이나 반가운 사람에게는 해당되진 않겠죠. 길 가다가 그냥 마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뭘 하고 짖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무서워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강아지가 줄에 매여 있을 때막 줄이 5m, 10m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m나 2m 이내? 이건 뭐 개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짧은 목줄을 맨 채에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그 줄을 주인이 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위협을 받으면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자신의 행동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낯선 공간에 와 있을 때도 그렇겠죠? 둘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아이 컨택. 매번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아지들은 눈을 똑바로 빤히 쳐다보는 게 마치 널 공격할 거야 하는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겁먹어하는 친구한테 시선을 돌려서 고개를 피하면 애가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덤비는 애들한테 더잘 먹히는 것 같아요. 흥분해서 막 앞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목줄을 당기고 있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휙 돌려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진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얘를 자극시키는 다른 요소가 없을 때 그럴 때 가능한 거고 줄이 풀린 친구나 오프리시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셋째로는 손을 머리 위쪽으로 뻗는 거. 자기 시야 위로 올라가는 것에 극도로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영상을 보시면 주인인 제가 해도 소복이가 피하거든요. 특히 소복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만지고는 싶은데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분들이 되게 머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소복이도 그걸 무서워해서 움찔움찔거리면 그분도 덩달아서 막 이렇게 손을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소복이한테는 더 무섭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제지를 합니다. 넷째는 긴 막대기 같은 도구를 들고 있을 때. 소복이는 겁이 많은 편이라 뭐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는 빗자루나 뭐 배드민턴 채 같이 그렇게 길쭉한 거나 특히 우산 같은 거 지팡이를 짚으신 분들께도 겁을 먹어요. 지팡이나 아니면 일하느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숨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잠시 막대 같은 도구는 등 뒤로 숨겨주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호두 쓴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긴 건데, 겁이 많은 친구들은 길가에 놓인 정체 모를 이렇게 큰 물건만 봐도 되게 긴장하고 경계를 해요. 소복이가 2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막 빵빵하게 채워진 쓰레기 봉투가 가로등 밑에 우두커니 있거나, 항상 지나가는 길에 못 보던 어떤 큰 물체가 놓여 있거나, 뭐 펼쳐진 우산이나 뭐 조각상 세워진 것만 봐도 거기를 못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덩치 큰 남자가 후드티에 그 모자를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퍽 쓰신 분이 있었는데 소보이가 경계지듬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물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정체를 알수 없는 그런 복장이거나 강아지가 보기에 약간 괴상한 패션일 때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싫다기보다는 긍정이나 부정이나 둘다 쓰이는 표현인데 귀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무서울 때 하는 행동이라고만 하는데, 소복이는 엄청 반기거나 좋아하거나 이럴 때도 귀를 젖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그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당황스럽거나 긴장하고 낯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그럴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귀를 젖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여는 행동 있죠? 이거는 주의한다는 의미예요. 잠자다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귀를 이제 쫑긋쫑긋 하면서 옆으로 빵긋빵긋 할 때도 있고,
돌고래의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낼 때도 갸우뚱거리면서 귀를 계속 움직일 때가 있어요. 무서운 상황이라기보다는 낯선 상황에서도 약간 귀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빵긋빵긋 쫑긋쫑긋 그렇게 하고요. 아직은 무서운 단계까지는 아닌데 상황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하는 긴장 상태? 약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의하고 있는 상태 그 정도고, 싫다는 시그널 중에서는 제일 약한 게 슬쩍 몸의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피하는 거나 아니면 코를 계속 혀로 낼름낼름 핥는 거. 저 이거 약간 불편해요.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의미로 귀를 뒤로 젖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친구도 있는데 이때 고개를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엎드린 건데 고개까지 앞발에 이렇게 딱 파묻은 채로 눈치 보듯이 눈동자만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서 쳐다보는 거는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개에게 하는 거절 표현 중에 뒤돌아서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공포가 실린 거죠. 제발 지나가주세요 하는 느낌입니다. 이때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 게 꼬리를 흔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가 꼬리를 친다 하면 좋아하는 거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감정과 정반대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뭐 웃으면서 괜찮은 척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하지? 친한 거 맞지? 그러니까 나 안 해칠 거지? 나 너한테 감정 안 상했으니까 나 공격하지 마, 말아줘. 이런 느낌이에요. 고개를 앞발에 묶고 엎드릴 때도 그냥 진짜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뻗어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다른 시그널이나 앞뒤 상황 맥락을 같이 살펴보셔야 정확해요. 갑자기 잘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아니면 내가 다가가려고 하자마자 엎드리고 나를 직접 쳐다보진 못하는데 눈치 보듯이 눈동자만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면 겁먹었을 확률이 큽니다. 아니면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고개가 등선 아래로 내려갔는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긴장하고 무섭고 경계심이 들었을 때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면서 두리번거리는 듯하게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거든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소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진정시켜봤자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럴 땐 자리를 피해주세요. 이 이상부터는 경고성 짖음, 방어적 공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짖음이 동반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짖는 게 아니라 짧게 단말마처럼 이렇게 짖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공격하려고 짖는 거는 아니니까 그 상황을 피해두시면 되게 해결이 됩니다. 강아지들 중에서도 고양이처럼 경계하거나 긴장할 때 등쪽 털을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소복이도 등털이 서는 과거든요. 조금 놀라고 긴장했을 때는 딱 날개둑지 뒤쪽 털만 세우고, 많이 놀라고 무서울 때는 목부터 등줄기 전체가 다 서요. 놀람이 전제하에 긴장하거나 놀람이 전제하에 무섭거나, 사람으로 치면 머리털이 쭈뼛서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상황이랄까요?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꼬리가 가랑이 사이로 말려 내려가거나 의자 밑이나 주인 뒤쪽으로 숨는 것도 싫거나 무섭다는 표시죠. 이게 막 끼인거리면서 벌벌 떠는 게 보이면 극도로 무서워하는 거니까 당장 그 공포의 원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든지, 어떤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막고, 상황이라면 벗어나 주시고, 물체라면 차단을 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옆에서 찍느라 직선으로 걸어왔는데, 저는 소보이가 아는 사람이라 괜찮지만 저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꽤나 멀리서 걸어오고 있다고 해도 경계하는 워! 정도는 했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개에게 다가갈 때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서 천천히 오는 게 좋고, 만약에 얘가 이미 겁에 질려 있거나 아니면 유독 겁이 많은 친구여서 돌아서 다가가는 것에도 무서워하는 기미를 보이면 양손을 다 보여주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게 막 언제나 100% 먹히는 건 아닌데 손등보다는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면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안심해, 이 정도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약간 손에, 내 손에 너를 해칠 게 없어 라고 약간 내 패를 다 까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애들은 손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서 굽어 내려보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다가갈 땐 무릎을 굽혀서 상체를 낮추고 내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손을 뻗어서 만질 때도 손을 이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밀어서 먼저 냄새를 맡게 해주시면 성격에 따라 경계를 푸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냄새를 먼저 맡게 해주는 게 강아지들의 인사법이거든요. 이때 냄새를 충분히 맡았음에도 강아지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그때는 억지로 다가가거나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식을 줄 때도 위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가락으로 집게처럼 이렇게 해서 주시면 강아지가 간식을 먹으면서 손을 깨물 수도 있으니까 주먹 안에 잘 쥐고 있다가 강아지한테 먼저 냄새를 맡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펼쳐주세요. 이때 강아지한테 직접 주지 않고 근처로 던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작은 간식을 여러 번 줄 때 뭐 앉아 기다려 시켜놓고 나서 먹이면 완전히 편안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불편한 상태다 이것까지도 아니겠지만 간식이라는 보상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는 있어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 TV를 틀어주는 거랑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제 기왕 TV 보는 거 앉아서 보면 더 좋잖아요. 이때 강아지 주변으로 간식을 던져서 강아지가 몸을 일으켜서 한번 움직이게 해주고 킁킁 간식 찾아 먹고 다시 몸을 돌려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약간 놀이처럼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먹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반갑거나 신나서 아빠를 들고 설 때가 있어요. 작은 강아지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들은 받아주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옷에도 흑발이 묻기도 하고 이런 게 무서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카밍 시그널 중 하나가 뒤돌기 그리고 손바닥 내밀기. 이걸 하실 때 또 그렇다고 굉장히 산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엉거두툼 하시면 놀아주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발을 달달달 떤다던가 뭐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거나 몸을 뭐 베베 꼰다던가 하는 다른 행동들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거절 표시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잘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딱 이 동작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을 내밀 때는 살짝 뒤쪽으로 한 걸음 물러나면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나 너랑 안 놀아 이 정도 느낌을 줘도 좋아요. 그리고 무릎이나 발로 슬쩍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큰 개가 안겨들 때는 불가능한 방법이겠지만 뭔가 큰 개라도 치근덕대거나 앙탈을 부릴 때 점프하진 않는데 계속 덤빌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 아주 작은 소형견 친구들 중에서도 막 좋다고 헥헥거리면서 안길 때 뒤돌기나 손바닥 내밀기가 안 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작은 친구들한테도 발로 슬쩍 밀어주면 좋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약간 절로 가 이러는 느낌. 만약에 개가 엄청 흥분해서 날뛰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냥 주인에게 맡기고 물러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사람이 허둥지둥하고 막 우왕좌왕 막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개들에게는 그게 더 자극이 돼서 더 흥분시킬 수도 있거든요. 상황 바이 상황인 것들도 있는데 모두 나열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반려인에게도 패티캣이 필요하지만 비반려인에게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그널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